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그동안 최근 이 시장들의 흐름이 오늘 또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또 한번 증명이 된 것 같은데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의 또 희비가 오늘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들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테슬라의 실적과 함께 2차 전지주들은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우리 2차 전지주들의 어떤 실적 악화 또 성장의 어떤 그 정체적인 이런 모습들까지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좋았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저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심리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네. 장 막판에 코스닥 관련해서 IT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상승폭을 크게 축소시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거. 상당히 시장이 여러분들 어렵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들로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1월 3일 제시해드렸던 어보브 반도체인데요. 오늘 장중에 23%나 급등을 하면서 2만 5천 원 이상까지 또 한 번 급등세가 나왔고요.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어버브 반도체의 이러한 기세를 보면은 시장의 어떤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3차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3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또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방송 저희가 또 최근에 제시해 드렸던 파인엠텍인데 어제도 특징주 로도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죠. 어제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화요일에 편입 그리고 수요일 날 급등. 오늘 급등한 이후에 고점 부분에서 아주 숨고르기를 잘해주고 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이 종목을 제시해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만 원을 빨리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그리고 또 2차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할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파인엠텍도 오늘 이번 주 제시해드렸지만 바로 또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릴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흐름이지만 저희 투코스와 함께 하시면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조금 더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도와드릴 텐데요.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시간에서 소장님의 노하우 그리고 이런 분석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매직 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공부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숫자 4자리 450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시황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소폭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그나마 소폭이나마 반등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밀렸지만 삼성전자도 빨간불을 조금이나마 켜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소장님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뭐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적자는 뭐 기정사실인데 네. 4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어느 정도 볼 것이냐. 뭐 사실은 외국 개수도 그렇고 한 1,500억 그리고 국내 하우스에서도 뭐 많으면 2,000억에서 3,000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거의 뭐 3,500억이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된 거예요. 네. 이 SK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라면은 엔비디아와 TSMC 이런 어떤 반도체 체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SK 하이닉스가 바투를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 주가는 또 그동안 그것 맞아.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13만 원까지 올라왔는지 몰라도 삼성전자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어닝 쇼크를 받았고 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런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강한 양봉, 상승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뭐 반도체 IT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확산된 계기는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여러 가지 논란들 결국 뭐 시장 점유율 매출을 확대하고 캐파를 키워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가격 인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게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측면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장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양분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아주 자신감 있게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기아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 초반 구간에서 상승할 때 이러한 8만 원에 이제 안착해주는 자리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고점 기록한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8만 원대 중반을 지지라인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적 발표와 더불어 거래도 급증해주고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특히 5천억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펼친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와 현대차 또 뭐 현대모비스 다 있습니다만은 현대 기아차 그룹 중에서는 기아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중기적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도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역시 어제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뉴플렉스였습니다. 뉴플렉스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비전 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XR, VR 관련된 이러한 장비 부품 회사로서 부각이 돼주고 있고 올해 2024년에도 실적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걸친 이격 조정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대응 전략 가능한 자리인데 철저하게 아침부터 쫓아가는 이러한 전략보다는 한테부터 늦췄다가 공략하는 전략. 오늘 뭐 직전 고점 9,140원 돌파는 못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매물 소화 과정도 거치면서 추세는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항상 이런 다이아와 캔들과의 이격이 좁혀져 있는 상태 속에서의 대응 전략이 유리한 거지 이렇게 이격도가 119 이상 120 가까이 벌어지는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만약에 거기서 더 날아간다고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는요.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주 상당히 급등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의 어떠한 그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여기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가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여전히 이 상승 추세에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격이 좁혀 한 100에서 101, 2 정도가 내려왔을 때 공략해 들어가는 이렇게 매직 솔루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격도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또 어떤 반도체 관련돼서 순환 흐름이 오늘 또 빠르게 일어났었죠. 네. 바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중순에도 추천해 드렸었던 LG 세미콘 같은 종목도 오늘 이렇게 다 뭐라 그럴까요? 시세가 무너진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거래 급증하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제는 또 내일 정도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익 실현 내지는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반도체 장비 쪽 부분에서의 이 바로 고용 같은 종목. 이 종목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시세를 한번 크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짧게 거치고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또 안정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틀 동안에 걸쳐서 거래가 워낙 급증을 해주었고요. 오늘 뭐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매수하실 분들은 한 템포 늦췄다가 2만 원대 초반 자리 정도를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장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강세 속에서 LG세미콘이나 고영 같은 종목들 다음에도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또 함께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브리지텍이나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오늘도 잠시 후에 시간의 특징주 또 분석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내일장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전망 살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장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벌써 또 금요일장인데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시장이 뭐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정도,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네. 그리고 또 코스닥은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하는 반면에 외국인 기관들은 동시에 다 순매도 하는 이런 어떤 그 양분되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그 지수는 제한적인,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하방을 이미 잡았죠. 네. 지난 1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1429포인트에 대한 지지력들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의 반등 이후에 주춤거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면서 섹터별로다가 어떤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상당히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선물 쪽과 연동이 되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롱숏 전략만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꾸준하게 보여주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또 순매도 그리고 코스피도 막판에는 조금 소폭 순매수를 보였지만 저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또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매수가 나서질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에만 의존하는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어떤 특정한 섹터 안에서 종목 또 개인들은 거기에 몰려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시장이 더욱더 악화가 되는 모습 또는 어느 특정한 섹터나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바닥 확인 과정이 지수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테슬라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그러지 않아도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2차 전지주들이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얘네들이 좀 하방을 잡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코스닥 쪽에서도 전반적인 훈풍이 불러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당분간은요, 여러분들께 코스피 시장이 여기서 저점을 더 깨고, 뭐, 코스닥도 여기서 뭐, 800을 또 무너지러 간다. 이건 아니지만은, 지수의 어떤 반등도 제한적이고, 또 저점도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신고가 종목도
5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네네. 거죠. 반면에 또 신저가 종목이 147개를 보여주면서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대응하실 건 뭐냐면 신저가 종목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신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쪽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저도 역시 올 뭐 빠르면 뭐 하반기 이 3, 4분기 정도부터는 관심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추천주도 또 포함이 될 텐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얼마였는데 고점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니까 많이 빠졌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신저가 종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안 좋다라는 거고 업황 자체도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저가 종목들을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부구 같은 경우 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쫓아가시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어떤 것들이냐? 반도체 쪽이냐? 아니면 뭐 디자인하우스냐? 또 소부장 쪽에서 어떤 것들이냐? 뭐 또 화장품이냐? 로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IT 소부장 쪽에서 반도체 그리고 또 디자인하우스 같은 큰 범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들 흔들릴 때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들.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또 AI와 로봇들도 또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움직임들 성장의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고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순환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그날 움직이는 것들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하방이 유지가 되고 상승 추세가 놓여져 있는 매직 솔루션을 보시면 빨간 다이아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쪽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놀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일부 섹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종목으로만 쏠리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어떤 세부 섹터에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종목별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또 IT 소부장, AI나 로봇, 화장품 섹터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셔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매직 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어부부 반도체와 파인엠텍 두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아, 이날 정말 잘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정말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이 모습을 보시면 네?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바로 여기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잠깐 고점 뭐 15,000원을 넘어가는 듯 했다가 되밀리는 이런 과정. 이 시장이 뭐 흔들리니까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밀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도 거래가 막 그냥 급증을 해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급증을 해주고 이렇게 또 거래 급증 속에 상한가도 갔었던 날이었죠, 이때가. 그런데 이 물량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찾고 반등을 주면서 온 디바이스의 대표주국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MCU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한가를 들어가더니요. 웬만한 종목들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상승한 다음에 음봉이거나 다 밀려버리는데 네. 오히려 거래가 더 실려주면서 급등을 해주고요. 오늘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이 새로운 신고가를 내는데도 거래가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물량을 다 장악을 했다는 얘기죠. 다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격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까 장중에는요.
이 이격도가 200 가까이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의 위치에 있는 빨간 선과 이 가격이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윗골이 달아주니까 150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2차 목표가도 여러분들 바로 이틀 만에 그냥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네. 자, 3차 목표가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이라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2만 9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고 쫓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급등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뷰를 해드리면서 1만 8천 원 라인이 접근하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어저께가 1만 8천 86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가적으로 또는 신규 공략할 수 있는 가격 타이밍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날 상황에 맞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고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 가격 전략을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차 목표가 2만 9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다만 이번 주 내내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재공략 타이밍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계속해서 다음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파이넴텍인데요. 또 어제 굉장히 또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은 굉장히 예쁘게 숨고르기를 해주는 모습. 다음 전략 어떻게 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은 약간 리스키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22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만약에 내일 숨고르기를 해주더라도 그 다음 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다이아에서의 빨간 다이아, 파란 선 또는 시그널은 이미 완전하게 돌아서 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만 원을 빨리 가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주 예상했던 대로 다행스럽게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저께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급등. 이거는 뭐 더 가겠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히려 이렇게 거래를 급감시키면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도지형이 나와주고 이걸 기다리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패스트 시그널 선언과의 이격을 좁히기 위한 과정이 잘 연출됐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는 만 원 전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12,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 2차 목표가 12,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다음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소장님과 이런 더 많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나 시황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문자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소장님께서 오프라인 강연회, 공개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자, 이거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월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뭐 2023년도 뭐 12월 뭐 1월 달 종목이 아니라 올해 1월 3일 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뭐 80% 또는 뭐 3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지수의 어떠한 하방만 어느 정도만 잡아준다라면은 섹터 내에서 성장이 있고 실적단이 개선이 될 만한 이러한 종목들로 매기에 쏠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좌에 잘 담으셔야 되고 관리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무조건 제가 시황 얘기도 매직타임 시간에도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시장이 좋으니까 내 종목도 가겠다. 시장이 빠지면 내 종목도 빠지지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위로할 상황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2022년에 정말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마냥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2022년에 내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023년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그리고 2024년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입장하셨던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습관이라든가 원칙과 이런 것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달 17일 날이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의 30여 년 증권업에 종사하면서 느꼈고 또 많은 거액의 투자 자산가들 또는 주린이들 모든 분들과 함께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매직 솔루션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주 함축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명절 설 잘 보내시고 그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다 같이 서대문으로 모입시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이 무료 강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 개장 전에 15분 동안 시작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인원 제한이 지금 5명밖에 남지가 않아서 들어오실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소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시고요. 아래에 초록색 네모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 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소장님의 이 노하우 또 매직 솔루션과 함께할 수 있는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참 어떤 면에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동구의 투코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연일 불꽃잔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란톡방 문 닫습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계신 분들은요 나가시면 다시 못 들어오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방송을 통해서 서동구의 투코스 노란톡방 자막도 안 나갑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 불법 스팸 숨어있는 놈들이 너무 정신없게 했습니다. 이제 1500분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은 닫혔으니까요.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2024년도 증시 대전망 증권 투자 무료 투자 강연회. 여러분들 2024년도 증시 대전망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저도 물론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에 있을 때 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연간 투자 전망 보고서도 쓰고 했지만은 그거 만든 거 거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날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솔하게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냐. 막연하게 여러분들 뭐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몰빵하면 계좌가 복구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랑요? 서동구의 투코스, 서동구의 매직 기법과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믿고 따라하시면 투코스 방송이라도 열심히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어디요? 바로 여기 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 1층 이데일리 TV.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3번 했습니다. 200석 만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저께부터 방송을 했는데요. 벌써 뭐 100여 분이 가입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료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200명 선착순입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도 이걸 클릭하시면은 QR코드 그러면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가니까 거기서 홍길동 전화번호 남기시면 접수 끝. 아니면 샵에 3772 이렇게 요거는 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서두르세요. 이것도 이제 곧 좌석 다 차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2024년도 대 전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2차전지들은 지금 어디에 구간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매수할 수 있는 게. 이제 빨리 이런 구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고 싶으시죠? 서동구가 잡아드립니다. 언제? 이제 최소한도 이 빨간 시그널이 한번 나와주든가 그리고 다시 파란 시그널로 변하더라도 빨간 시그널로 나와주든가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반도체 쪽들도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 이러한 흐름을 기록한 이후에 여기 구간으로 가거나 또는 이게 과도하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매도 검토, 소극적 매도하는 이러한 구간 그리고 또 다시 움직여주는 이 사이클이 여러분들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만 16가지의 패턴만 여러분들 아시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1월 초에 반도체 쪽에서 MCU 쪽에 초전력 이 IoT 사물 인터넷에 모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납품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가가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83%나 여러분들 며칠 만에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라인들이 지지가 다 되고 돌파가 돼가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세를 연출할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14,000원에 매수를 해서 한 12,000원대까지 살짝 밀렸었죠. 그런데 그냥 단숨에 여러분들 2, 3일 만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라는 게 무서운 거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세를 잘 타야 된다. 근데 추세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타냐고요. 그런데 이 매직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상승 추세구나. 그렇죠? 한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아, 상승 추세구나. 그리고 이러한 구간은 변동성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횡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어떤 구간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들처럼. 그러고 나니까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그널이 이렇게 돌아서 주는 모습. 바로 이런 자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자리예요?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시그널이 이렇게 돼주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 내일 다음 주 되면은 이 빨간 다이아도 이렇게 커지게 형성이 됩니다. 워낙 주가가 먼저 달려간 거죠. 이 추세는 조금 있다가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죠. 신나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 만에 83%의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급해요. 예, 여기서 이제 나 너 못 쉬겠다. 가자. 추세는 알았어. 따라가 줄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주인이 강아지의 끈을 조입니다. 조금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예,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대응 전략과 목표 이런 부분은 제가 아침 매직타임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노란톡에 입장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팸업자들은 빨리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몇 개 자리가 비면 또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얼마나 S24가 뭐 대박이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파인엠텍이 제가 월요일 날 아주 조심스럽게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낭패를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왜 시세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는 하방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직전 고점대인데 주가가 올라서 있긴 한데 좀 거래도 없고 힘이 좀 붙이다. 그런데 크게 밀 자리는 없다. 밀리더라도 뭐 조금 밀리는 자리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바로 1차 목표가를 기준만 해도 이틀 만에 여러분들 10% 수익을 안겨드린 거고 어저께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21%의 수익. 시장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갈로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으로 연출이 됐습니까?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부반도체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죠. 계속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상승 구간이죠? 요 상승 구간이 짧게 이루어졌었고요. 이 구간이면 뭐 다 적극적으로 매수나 익절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익절, 그리고 횡보 구간이 이렇게 길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상승의 흐름들 나오고 이제 또 횡보하는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걸 하나 보실 건 뭐냐면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다이아의 이 고점 여기를 돌파해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쉽게 안 무너지고 바로 빨간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이 연출됐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의 구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돌파하나 보다 그러면 무너지고 하락하나 보다 싶으면 다시 반등 주고 이 과정을 지금 계속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대로 추세를 잡고 밀렸지만 이 중심선 라인인 여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급등했던 이러한 패턴들이 다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어부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섹터 내에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안 올랐고 실적이 뒷받침 돼줄 만한 그리고 매직 다이아에서 빨간 다이아가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이 시간을 투쿠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다시 다 상승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시장 전략과 그날의 관심 종목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설 지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2월 17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매직기법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복구 대강연회 모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핫5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일단 조이시티가 현재 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이자 또 웹툰주로서 어제 또 강세를 보이고 나서 오늘은 7%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올해 또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현재 4%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서 또 SF 반도체가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은 숨고르기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시간에 거래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인성정보도 이제 2% 상승을 하고 있는데 GPT 스토어 수혜주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오늘도 7% 강세 보인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유니퀘스트 역시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오늘은 좀 잠잠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웹툰주죠. 미스터블루가 현재 1% 상승흐름을 보이면서 웹툰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현재 시간의 특징주 시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인성정보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챗 그 스토어가 GPT 스토어. 예, GPT 스토어가 됐을 경우에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런 쪽이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성 정보가 급등을 했고요. 네. 요 자리들 꼬리들을 이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흔들리더라도요, 여러분들 4,000원 초반이라든가 3,000원대 후반이 잘 지지가 돼준다면 한 번 더 시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이아도 이제 빨간 다이아 빨간 선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들 이격만 좀 좁히는 과정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공략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 만약에 갭상승이 또 연출된다면 이건 당연히 이익실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 기다렸다가 4,000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4,000원 내외에서 주가를 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SFA 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은 이 종목도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에 실리면서 급등을 했다가 제자리 가고 이런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두산에서 SFA 반도체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한 그 흐름들이 이 직전의 고점을 이제 돌파해내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위치에서 이격이 110입니다. 그러니까 110 이하로 내려오는 자리. 그러면 시그널 라인하고 부딪힐 수 있는 자리니까 뭐 7,000원 초반 자리요?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면은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8,000원 근처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물릴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F의 반도체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시간의 특징주 시간 모두 가져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공략주 핫5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제시해드렸던 매직 기법 공략주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다섯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가장 뜨겁게 움직였을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일단 핫5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보시면 저희가 제시해드린 날짜가 다 이번 달에 제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저희가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HPSP 먼저 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HPSP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여러분들께 120% 가까운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지난주였죠. 17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완벽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흐름들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 1, 2차 목표가를 달성 1차 목표가 48,000원을 뭐 가볍게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다가 막판에 이렇게 좀 두들겨 맞는 이러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격 자체가 이렇게 좀 밀렸으니까 108로 내려왔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115 이상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일이든 모레든 조금 기다렸다가 신규 공략하시면 좋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냥 하세요. 두려움 없이 바로 반도체 그리고 또 이 어닐링 부분에서의 실질적 세계 1위 기업 네.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요. 어떤 경쟁력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리버리 누구나 가 다 하는 전공정 중에서 원어브댐, 뭐 후공정 중에서 원어브댐 이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어떤 실적과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격이 좁히는 과정을 이용해서 신규 공략은 가능하다.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음봉이 나오거나 밀리더라도 동요하지 말자. 목표가 5만 5천 원이라고 제시해드렸는데요. 계속 홀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HPSP는 정말 많이 오래 올라왔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또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도 내일 온다 그러죠? 네네. GPT의 샘, 아버지. 샘, 네. 뭐 이름까지 뭐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제 이름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 AI 관련주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매기들이 워낙 아침부터 반도체나 장비 이쪽으로만 쏠렸는데 코난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갭상승을 해놓고 나서요. 이 흔들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는 다이아와의 이격을 완벽하게 좁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거래도 급감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기관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잘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102까지 내려왔습니다. 내일 저러한 매수의 찬스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4만 2천 원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터치가 됐고요. 2차 목표가 4만 8천 원 다음 자리 꾸준하게 여러분들 모아나가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장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또 동훈아나텍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동훈아나텍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23일날 말씀드리고 24일날 네. 어저께였잖아요. 맞아요. 네, 어저께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가볍게 그냥 달성을 했습니다. 가격이 지금 잘못 나왔군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2만 4천 원을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 직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들을 또 한번 보신다면 이제 이 자리가 만약에 쉽게 잘 돌파가 되준다면 이 다음 자리는 3만 원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2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원고를 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정을 지금 여러분들께 다시 좀 해드리겠는데요. 네. 2차 목표가 2만 8천 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사실 제가 이 종목은 뭐 의료용 관련된 얘기가 이 상반기에 있었을 때는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쪽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보자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히려 내일 정도 되면은 당연히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내일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2만 2천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2만 2천 원 이하에서는 신규 공략도 가능한 자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한 동훈아나텍이었는데요. 2만 2천 원 이하에서는 또 매수 가능,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 8천 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오늘 핫5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의 인원이 다 찼습니다. 이 점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연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적어서 다음 달에 있을 이 공개 강연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